아내에게 좀 지금 메시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. 네,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택배를 통해서 보내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걸상한 동료에게 열심히 일할 생각이었어요. 야근할 거예요. 남자친구 맛있게 먹으라고. 아, 저희 팀에 권혁준 대리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. 옆에 동료분도 계신데 동료분에게는 남자끼리 그런 거 안 해요. 여자친구분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어? 그러면 또 후배님은 어떠실까요? 다 들려요. 다 들려요? 선배님 맛있게 먹으세요. 그대 떠나 여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어떤 분에게 쓰셨습니까? 네, 아니 어머니께요. 아니 그냥 딸 키워주신 거에 대해 이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. 룸메이트요. 룸메이트가 얼마 전에 차여가지고 힘내라고요. 피 같은 제 딸내미. 아, 아들내미 또 뭐라 하겠네. 아들내미 딸이 다 써야 되겠다. 아, 제 동기한테 보내는 건데요. 같이 남자친구가 없거든요. 남자친구 생기지 말라고. 이거요 몰랐어요. 근데 오늘 회사에서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진짜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굿 아이디어. 많이 봤다고요? 본인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한번. 저기 조 잘 키우고 건강하고 잘 살자. 사랑합니다. 이런 거. 엄마 사랑해. 맛있게 먹어. 김서진 사랑한다. 밝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파이팅. 예진아. 웃지 말고 여삼촌 낳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. 사랑한다.